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반 형법 정론 1회도 350페이지. 로마 제1의 책임기능과 범죄 체계론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실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심리적 책임기능과 고전적 범죄 체계. 양가를 보내 고전적 범죄 체계의 방법론적 기초. 고전적 범죄 체계에서는 범죄의 외부적 요소는 불법 요소로 분류되고 내부적 주관적 요소는 범죄 요소로 분류하였다. 그 고전적 범죄 체계 하에서요. 이 체계에서는 범죄의 내부적 주관적 측면, 그 중에서도 행위자의 사실적, 심리적 사실인 고의 과실을 책임의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19세기 말부터 풍미하였던 자연과학적 사고의 영향으로 인간의 심리도 자연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려는 방법론을 기초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당시 형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죄형법정주의 사상과 결합되어 불확정적인 평가적 요소를 책임의 요소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확정 가능한 심리적 요소만을 책임의 요소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나타냈던 것이다. 양가로 이번에 심리적 책임 개념. 고전적 범죄 체계 하에서의 책임은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를 의미하였다. 이에 따르면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고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된 책임을 오늘날 심리적 책임 개념이라고 한다. 심리적 책임 개념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책임 개념을 책임 능력을 책임 조건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심리적 관계를 고의와 과실로 구별하고 양자는 책임을 이루는 본질적 요소가 되며 동시에 고의 책임 및 과실 책임이라는 형사 책임의 두 가지 형식이 된다. 양가 3번의 심리적 책임 개념의 문제점. 심리적 책임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심리적 사실이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 책임 개념을 책임의 근거로 지우는 실질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심리적 책임 개념의 토대 하에서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의 본질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인식 없는 과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을 행위에 대한 심리적 관계가 확실하게 인정되는 고의와 함께 공통 상위 개념인 책임의 하위 요소로 351페이지 인정하는 것은 심리적 책임 개념의 전제에 반한다. 2번에 책임 개념의 규범화와 프랑크의 규범적 책임 개념. 책임의 본질이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적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단서가 된 것은 독일형법상의 면책적 긴급 현안에 관한 규정이었다. 특히 독일의 형법학자 프랑크는 책임 개념의 고의와 과실이 단순한 집합 개념이고 결과를 의식적으로 고의 이야기하거나 부주의하게 이야기한 점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이 책임이 책임 조각적 긴급 피난의 경우에는 다시 타락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심리적 책임 개념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그 결과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심리적 요소가 아니라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라는 평가적 측면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비난 가능성이라는 평가적 규범적 요소를 책임 개념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던 프랑크도 책임 개념을 완전히 규범하는 단계로까지 나가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책임을 행위자의 정상적인 정신상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련성, 그리고 행위자가 행위하는 상황의 정상적 상태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책임에서 심리적 요소를 완전히 일소시키지 못한 프랑크의 책임 개념을 뒤에서 설명할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과 비교하여 복합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른다. 3번에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의 등장과 목적적 범죄 체계. 형법 이론서적으로 볼 때 평가의 객체인 고의 또는 과실을 더 이상의 책임을 요소로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목적적 책임론의 주장이었다. 목적적 행위론의 행위의 존재론적 구조를 인과적 행위 진행 과정에 대한 행위자의 목적적 지배, 조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외부의 진행 과정에 대한 행위자의 내적, 심리적 관련성 자체는 행위 요소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내적, 심리적 요소, 예컨대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장소는 구성요건적 행위, 예컨대 강도 행위를 검토하는 구성요건 영역이라고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 요소로 이동시킨 목적적 행위론의 이와 같은 결론은 범죄 체계의 변화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책임 개념의 규범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행위자의 심리적인 태도가 책임 영역에서 구성 요건 영역으로 이동됨에 따라 책임 영역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라는 규범적, 평가적 352페이지 요소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 그러나 목적적 범죄 체계가 순수한 규범적 책임 개념의 일관성을 무시하려면 책임 요소에 남아있는 위법성 인식까지도 책임 요소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위법성의 인식이란 행위 위법성에 대한 행위자 인식이라는 주관적 태도를 말하는 심리적 요소로서 규범적 책임의 요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종래 고의의 한 요소였던 위법성 인식을 고의로 위법하게 행위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의 이유로 설명하실 뿐 책임의 적극적 요소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각주 보시면 벨젤의 주장입니다. 4번에 신복합적 책임 개념과 합일태적 범죄 체계. 오늘날 목적적 행위론에 동조하지 않지만 불법 구조와 관련해서 인적 책임론의 태도를 수용하여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와 논쟁함과 동시에 고의가 책임 개념 평가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종래 신고존적 범죄 체계와 목적적 범죄 체계를 결정하는 태도를 견제하여 고의를 구성 요건 요소이자 책임 요소로 파악하는 태도를 취하는 범죄 체계를 신고전적 목적적 범죄 체계. 혹은 합일태적 범죄 체계라고 한다. 아주 전화가 왔네요. 잠시만요.
하둘셋 하둘셋. 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속요건 요소로서의 고유는 행위의 방향 설정 기능을 하는 행위 방가치 요소이고, 고속요건 요소의 책임 요소로서의 고유는 행위자의 위법한 행위에서 드러나는 법 적대적 심정, 즉 행위 방가치 적 요소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의하더라도 고속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고의 확정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구속요건의 실현이 위법성을 증표하듯이 주관적 구속요건이 구속요건적 고의도 책임 고의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책임 고의라는 심리적 요소를 여전히 책임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개념을 완전하게 규범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고의를 책임 요소로만 파악하지 않고 구속요건 요소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크의 복합적 책임 개념과는 차별되므로 오늘날 이를 신복합적 책임 개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53페이지 5번의 결론. 규범적 책임 개념과 소급적 책임 개념, 구속요건이 범죄 이용이고 위법성과 책임은 과반성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개념이라면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는 책임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위법성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판단에서도 소극적으로 책임을 배제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라는 사고를 전개해야 하는 이론적인 이유는 책임 비난의 근거인 인간의 의사 자유의 존재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책임 비난의 근거가 집중될 수 없는 요소라면 책임은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근거 지을 수가 없고 책임을 배제하는 요소의 부존재를 통해 소극적으로 인정된다는 이런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근거 지는 요소도 구속요건의 요소와 같이 일일이 형법에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죄의 모든 요소는 구속요건에 담겨있는 것이고 위법성과 책임은 범죄의 가발성 평가를 위한 형식적인 평가 단계로 이해하게 되면 책임 개념은 순수하게 평가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형법상의 책임 판단이 순수하게 평가 그 자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체 심리적 요소를 책임 요소에서 축출해내고 오직 판단을 위한 평가의 척도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면 종래 책임의 적극적 요소로 인정되어 책임 고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위법성 인식도 책임의 요소가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내지 이유로만 파악해야 한다. 위법성 인식과 책임의 설의 내용. 고의를 책임의 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던 입장, 고정적 범죄 체계에서는 위법성 인식도 고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의설이라고 본다. 반면 목적적 행위론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범죄 체계, 목적적 범죄 체계에서는 고의를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위법성 인식은 고의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책임 개념을 순수하게 규범화하려면 고의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도 심리적 요소이기 때문에 다같이 책임의 요소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규범적 책임 개념을 주장하는 견해도 위법성 인식을 책임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의 해석문상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354페이지. 왜냐하면 위법성 인식이 책임 요소라면 위법성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 조각 여부가 결국 결정되어야 하는데, 형법은 책임 조각 여부를 위법성 인식 여부에 종속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근데 우리 형법상 강요된 행위와 같이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인식을 하였더라도 책임을 조각시킨다. 반면에 형법은 위법성이 차고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불인식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조각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책임 비난이 위법성 인식의 유무라는 심리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 행위로 나올 기대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는가 혹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규범적 평가, 비난 가능성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위법성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 요소라는 태도는 규범적 책임 개념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즉,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성 인식은 책임 요소가 될 수 없다.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